예, 제가 화분을 이제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보니까, 이게, 화분이, 이게 식재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밑에 보면 하엽도 많이 있고, 뿌리도, 오래된 뿌리도 많고, 근데 입장은요, 만져보면은 돌덩이 같아요. 그래서, 이 흙을 제가, 이 흙은 제가, 재활용을 할 거예요. 요즘은 흙값도 만만치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잘 말렸다가요, 이제, 그냥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놔두면은 이게, 말라요. 통풍이 되니까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제가 털게요. 그래서 이 화분에, 아유, 새가, 너왜 그래? 이렇게 해서, 얘를 다 털어낼게요.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요. 저도 다육이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름이 오는 다육이들이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여름철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봄 가을에도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여름철이 되면은 다육이들이 무름이 최고 많이 오는데, 영상을 제가 보다가 다육 아빠 영상을 봤어요. 그분은 이제 다육이를 판매하시는 가게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육이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털어내잖아요. 털어낸 다음에 이제 요런 하엽을 아예 다 떼주고, 아우, 하엽이 엄청나요. 이런 하엽을 이렇게 다 떼내주고, 뿌리도, 그분은 뿌리를 아주 완전 다 잘라내시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요, 뿌리 정리하고 하엽 정리 다 하고, 댕강 잘라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뭐, 정답인 줄 알았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무름이 오는 원인이 뭘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경험상에도 보면은요, 다육이를, 뿌리가 이제 완전 없어요. 완전 없는 상태에서 마른 흙에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정말 정말 튼튼하게 자라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역시 오랜 경험이 있으시고 또 전문가 분들이 저렇게 한다는 거를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물론 이제 요 이제 흙을 다 털어내고요. 요 상태에서 뭐 뿌리를 조금 남기고 식재를 해도 돼요. 근데 걔가 그 뿌리가 이제 산소에 노출이 되면은 다 썩는다고 합니다. 흙 속을 제가 뭐 들여다 볼 수는 없는데, 전문가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맞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저도 한 번씩 이제 다육이 이제 요런 거, 여기 있잖아, 여기요. 요 완전 요 여기를 탁 잘라내고
다육이 화분 흙에다가 그냥 마른 흙에다가 딱 올려 놔놓으면은 너무 잘 자란다는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뭐지? 얘 이름이 데렌 올리버예요. 근데 얘가 원래는 요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완전 여기 다 잘라낸 거였어요. 요 부분까지 요 뿌리 다 잘라낸 거를 여기에다가 마른 흙을 담아서 그냥 올려놨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건강하게 잘 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될수 있으면은 뿌리를 이제 실뿌리 저제 스타일이 좀 그래요. 실뿌리를 다 제거를 해내고 굵은 뿌리는 남겨놓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고는 뭘까? 잠시만요. 요 아이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예쁘고 건강하고. 그래서 제가 요 핑크 피치 얘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건강하게 살면 좋죠. 예쁘고 건강하고. 근데 저도 이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면은 제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실뿌리 다 제거하고 그렇게 심는 스타일이고, 보통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요 정도로. 그리고 식재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렇게 식재를 하는 거는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는 얘 뿌리가요, 이제 산소에 이제 접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다 썩는데요. 그래서 이 뿌리를 타고 이제 얘 뿌리들이 썩잖아요. 그러면은 물웅병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해 저도 경험은 뭐 많지는 않은데,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방법이 옳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제가 잘라낼게요. 완전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입장이 닫히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근데 물기가 너무 많네. 그러면은요, 요 입장 있잖아요. 이런 건다 뜯어내고, 이런 거는 좀다 뜯어내고,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이제 다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다 뜯어내고, 여기도 좀 이렇게 뜯어내고, 살살살 뜯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완전 다 뜯어냈습니다. 여기도 이건 뭘까?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여기도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요, 이것도 입장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요 사이사이 있잖아요. 입장이 이렇게 요 대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서 이제 실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실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실뿌리가 이제 나오면은 얘가 이제 사는데 이렇게 이제 흙에다가 얹어줘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요, 얘가 약간 이제 이렇게 흙을 살짝 올려줘야 돼요. 이게 흙이 조금 약간만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러면은 이 궁뎅이에 이렇게 흙이 닿겠죠. 이렇게 흙이 닿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됐어요. 흙이 지금 엉덩이에 닿았어요. 원래 그 아까 잘라낸 그 부분을요 말리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뿌리가 났나 안 났나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또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요거는 다이소 가면은 꼬치예요. 꼬치 그 대꼬치 있잖아요, 그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 가만히 둬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이제 뿌리를 빨리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날짜를 적고 이래서 제가 이제 자꾸 움직여지네.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된 거예요. 그래서 날짜랑 이름하고 이렇게 적어서 제가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뿌리가 이제 나오면은 그때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